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한영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쿠스프톡에서는 대학 축구 유리그와 클럽 챔피언십 리뷰를 위해서 우리 대학생 기자단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4기 작년에 이어서 15기 올해 그 대학생 기자단 축구팀에서 활동한 중앙대학교 서지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쿠스프 기자단 15기 축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또 팀장 역할을 맡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올 시즌 키워드는 이것이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올 시즌의 키워드는 이변이라고 정리해 짓고 싶습니다. 오, 이변. 예. 그 이유는 저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이 오는데 저희가 그러면 유리그 천천히 권역별 예선부터 해서 왕중왕전 그리고 클럽 챔피언십까지 한번 오늘 신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리그가 작년과는 조금 어떻게 달랐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11권역 총 85개 팀이 참가하면서 지금까지 치렀던 유리그 중에서 가장 대규모로 리그가 운영되었습니다. 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코로나19 여파로 반토막이 났었던 대회 규모가 다시 정상화를 한 것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의 많은 팀들이 또 참가했던 올 시즌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권역도 9개 권역에서 11개로 늘어났고 그러면 좀 이렇게 새로운 팀들도 좀 참가를 했나요? 네, 이제 신규 팀이 총 5개 팀이 새로 유리그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신성대, 대영대, 대신대, 가야대 그리고 마지막 한일장신대가 유리그의 새로운 멤버가 되었습니다. 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85개 팀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정말 긴 리그를 펼쳤던 올 시즌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한번 두 분이 또 올해 많은 취재를 하셨잖아요. 한번 네,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권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서지현 기자가 1권역의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1권역은 가톨릭 관동대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2위는 이제 청주대학교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권역에서 펼쳐진 이 경기들 조금 기억에 남는 뭐 스토리나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네, 있죠. 저 그 가톨릭 관동대랑 청주대학교가 승점이 아주 똑같아가지고 골드시차로 가톨릭 관동대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권역별 우승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그 월드컵처럼 정말 치열하게 좀 승부가 펼쳐졌던 또 1권역이었고 그럼 2권역은 좀 어땠나요? 2권역은 정말 마지막까지 엄청 치열했던 권역이었는데 사실 광운대가 마지막 라운드 전까지는 계속 1위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동국대한테 패하면서 숭실대가 마지막 경기대와의 경기였나? 근데 그 경기에서 이김으로써 역전 우승에 마지막 라운드 극적 역전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야, 역전 우승까지 또 2권역에서 나왔고 그리고 3권역은 이제 12승 43득점을 퍼부으면서 인천대학교가 우승 그리고 2위에는 고려대학교예요. 네, 사실 고려대학교 그리고 앞선 뭐 숭실대 광운대 전통의 축구 강호들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고려대학교도 준우승으로 왕중왕전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4권역인데 4권역은 좀 어땠나요? 4권역이 제 기준으로 가장 치열했던 리그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1위 우승 연세대가 10승 3무 1패 성적을 우승했고 2위는 용인대, 3위가 성균관대였는데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성균관대와 연세대의 경기 이 경기에서는 연세대가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외나무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치열했던 4권역 리그 우승 경쟁 레이스가 종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그야말로 이 4권역은 죽음의 조라고 좀 할 수 있을 만큼 치열한 접전의 승부가 있었던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계속해서 5권역과 6권역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5권역 우승은 당국대가 우승을 차지를 했고 그리고 또 준우승은 네, 선문대가 차지를 했습니다. 6권역은 건국대학교가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네. 준우승은 한남대학교가 준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건국대학교가 11승을 하며 우승을 차지했던 권역입니다. 그러면서 건국대학교도 이 사실 승강제가 이제 내년부터 도입이 되는데 30위권의 초반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턱걸이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권역 우승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이번 권역에서 우승 못했다면은 아마 포인트 부족 때문에 그쵸? 2부 리그로 간등될 위기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우승함으로써 1부 리그 내년에 1부 리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권역과 8권역. 네, 우리 기범 기자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7권역은 광주대학교가 우승을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2위로는 전주대학교가 2위를 차지하면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특이할 만한 점이
광주대가 10승 3무 1패 거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하고 물론 전주대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좀 예상외로 2위로 왕중왕전 진출하던 전주대가 왕중왕전에서 최종 우승을 거두면서 동네에서는 2등을 거쳤지만 전국대회에서는 1등을 하는 약간 좀 다소 재밌는 스토리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8권역 조선대가 12승 2패 정말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었는데 사실 이게 조선대는 전반기에 사실 리그 우승이 확정된 게 전반기 10경기를 치렀을 때 10전 전승, 전승이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면서 그니까요 뭐 전반기에는 뭐 이것이 축구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것이 조선대인데 약간 8권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좀 우승 레이스가 좀 싱겁게 끝났다 이런 인식이 조금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9권역과 10권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권역은 안동과학대가 무패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대구예술대가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권역은 김천대와 한국국제대도 승점이 둘 다 똑같아서 네. 골드실 차로 준우승 우승이 갈렸던 그런 권역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치열했고 그리고 마지막 11권역인데 이 팀을 또 눈여겨봐야 돼요. 권역 우승을 차지했던 이 동의대학교 그리고 그 뒤로 울산대학교인데 야 사실 동의대학교가 뭐 왕중왕전 최종 결과도 정말 좋았습니다만은 권역별 예선에서도 진짜 좋았거든요. 울산대 같은 경우는 영남권 지방에서 가장 강한 전통의 대학교 중 하나였는데 이제 동의대학교 뭐 최근 성적이 좋긴 했는데 울산대를 제압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왕중왕전 선전에 약간 좀 그 약간 예고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권역별 예선을 치른 85개 팀들 중에서 32개 팀이 왕중왕전 레이스 즉 토너먼트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치열한 토너먼트 승부 끝에 4강 4개 팀이 정해졌잖아요. 네, 그 4개 팀은 어느 팀들이었죠? 놀랍게도 수도권 팀이 하나도 없었던 대이변의 경기였는데요. 대회였는데요. 전주대, 조선대, 동의대, 안동과학대가 왕중왕전 4강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 팀들이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홍대가 진출하면서 한번 수도권 팀이 전멸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팀 중 아무 팀도 4강에 못 올라갔던 적 한 번도 없던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치가 된 또 지역들 간에 그런 재밌는 이제 4강전 대진이 있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영남 지방의 두 팀, 호남 지방의 두 팀 어쩌다 보니까 영호남 더비가 펼쳐졌는데 실제로 4강전 대진도 전주대와 안동과학대가 맞붙고 조선대와 동의대가 맞붙으면서 영호남 더비가 각각 한 경기씩 일어났다고 매우 재미있는 4강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특히 뭐 고려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그 승부차기 승부를 제외하고는 전력이 앞서는 팀들이 조금은 열세라고 생각했던 팀들에게 잡히는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승전은 영호남 더비 그대로 이제 매치가 됐고요. 영덕 군민운동장에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유리그 왕중왕전 첫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전주대는 준우승밖에 차지한 적이 없었고 동의대는 이번이 아마 진출. 네 역대 첫 진출이어서 네. 어느 팀이 우승을 해도 첫 창단 첫 우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 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철웅 선수가 8분 만에 득점을 성공합니다. 객관적인 전력만 보면 전주대가 좀 더 우세한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이런 시간에 선제골을 기록하며 매우 약간 좀 순조롭게 경기가 운영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제 동의대학교에 조금 전 그 4강전에서 멀티골의 주인공 이제 김대한 선수가 20분에 날아올랐어요. 매우 두 팀의 약간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 대조되는 플레이 스타일 약간 그렇죠. 잘 대표되는 골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양 팀이 한 차례씩 주고받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래서 축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승부가 이제 연장으로 이어졌잖아요. 이날 경기에서 첫 번째 골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장승현 선수가 페널티킥을 완벽하게 성공시키면서 2대1 역전골을 기록하게 되었고 전주대가 자신의 첫 번째 유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대학교가 세 번의 도전 만에 왕중왕전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트 선수들의 열정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줬다면은 이어서는 정말로 순수 아마추어 우리 동아리 축구죠. 클럽 챔피언십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이널 결선 무대를 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올라온 네 개 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남자 축구 같은 경우는 연세대 리베로, 계명대 피닉스, 고려대 FC 드림 그리고 한양대의 한양 FC 이렇게 총 네 개의 팀이 클럽 챔피언십 4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 결과를 봤을 때 결승전까지 이제 보면은
승부가 갈리지 않아서 승부차기 끝에 이제 연세대학교 우승을 차지했죠. 개명대는 이 전통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이 김태용 선수가 한 방에 안 터진 게 좀 아쉬웠어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결승전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중요한 순간만 득점을 해주는데 네. 결승에서는 뭐 양 팀 다 마찬가지지만 무득점을 그치면서 약간 승부차기까지 가는 그런 점이 약간 개명대한테는 조금 불운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여자 축구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1차 예선과 2차 예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국 예선을 두 번 치르는 개념으로 이제 여자 축구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번에 횡성에서 열린 네 개 팀 소개 좀 해주시죠. 이번에는 한국체육대학교의 FC 천마, 그리고 또 이화여대 이사, 그리고 고려대 FC 엘리제, 서울대학교의 SNU WFC 이렇게 네 팀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반기에 펼쳐졌던 전국 대회에서 이화여대 이사 우승을 차지했고 후반기에 또 다시 결승에는 올라왔는데 사실 그 상대가 한국체육대학교 FC 천마 18년부터 20년까지 3년 연속 결선 무대에 올라가서 우승 두 차례, 준우승 한 차례 정말 좋은 모습을 또 보이는 팀과의 대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기도 보시면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승부차기였어요. 아무래도 FC 천마의 그 골키퍼의 선방이 좀 돋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이 공방전이 정말 좀 명승부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올해 이제 두 분이 정말 대학생 기자단으로 전국을 누볐잖아요. 그 누빈 소감을 한마디 좀 해주세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학 축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쿠스포와 함께 있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아마 제 임기는 올해까지겠지만 내년에는 이제 중앙대학교 소속으로 대학 축구를 좀 더 열심히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기범 기자. 네, 올 시즌 현장에서 정말 많이 누볐잖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원래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팬분들이 직접 경기장에 방문해가지고 유리그나 클럽 챔피언십 경기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다들 무관중 경기로 진행돼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지만 선수들과 감독들까지 인터뷰하면서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약간 올해 저에게 가장 좀 기자를 하면서 가장 뜻깊은 경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올 시즌 2021년도에 있었던 이 코스프 대학 축구 유리그와 클럽 챔피언십 리뷰를 사실 많은 팀들이 제일 많아요. 저희가 다루는 종목들 가운데 참가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외에도 다양한 스토리, 다양한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모두 다루기가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학 축구 재밌다. 엘리트와 클럽 챔피언십 따질 필요도 없이 각자가 가지는 그 매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영구였고요. 우리 함께한 대학생 기자단 김기범, 서지현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